네, 안녕하세요. 조저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앱 애니런, 우리 악성 코드 분석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죠. 근데 요 사이트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. 바로 이제 챗GPT를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들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 어느 정도 정적 분석,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들을 잘 해내고 있는데, 거기에다가 이제 AI 생성인 이 챗GPT까지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. 아마 이제 국내 서비스들도 지금 챗GPT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, 보안 쪽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에 챗GPT를 이렇게 반영한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노트 형태 그런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앱 애니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 모르시면은 앞에 제 거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고요. 여기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이쪽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올려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린 거예요. 그래서 무료로 가입을 하셔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능을 다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프라이빗한 레포트들은 제공을 해주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미리 챗GPT가 반영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퍼블릭 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게 이제 악의적으로 뭔가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우리가 자식 프로세스, 본 프로세스 단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챗GPT라고 하는 것이 목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미 이제 분석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챗GPT, APT를 그 API죠. 이런 API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어떤 것을 정보들을 뭐 제공을 해줬냐, 뭐 이거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요. 우선 우리가 이게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분석할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프로세스가 실제 악성 코드인지 의심되는지 이것을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라는 거 챗GPT가 이렇게 AI로 생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흥미로운 이벤트는 이제 이런 EXE 파일, 의심되는 EXE 파일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. 그래서 명령줄 다운로드 유틸리티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악의적으로 어떤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올렸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, 요거는 이미 제가 이제 한번 좀 테스트를 했고요. 새로운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이쪽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악성 코드거든요. 실제적으로 악성 코드인 거고요. 분석했던 결과를 이전에 제가 올렸었어요. 이전에 올렸었고, 그때도 이제 악성 코드 형태인 것 같다. 딱 보더라도 이제 뭔가 관리자에 관련된 그런 템프에서 이렇게 EXE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요것을 이제 챗GPT한테 한번 이제 물어볼 겁니다. 요것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이때 레포트가 생성이 돼요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고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. 여러분들이 챗GPT 그 채팅방, 챗 있죠? 챗봇 거기다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. 그거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결과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요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더라도 아 이렇게 발생했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레지스트리 정보, 특히 이제 이렇게 요런 루트 경로에 이렇게 키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수정이 됐다, 그 다음에 이제 EXE 파일이나 이런 것들 파일들이 실행이 돼서 그 다음에 앱 데이터의 그런 템프 폴더에 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이거는 좀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나온 정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상세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상세 정보의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어떻게 발생하는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
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준다는 것이죠. 굉장히 좋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사이트, 퍼블릭으로 이제 온라인에 그 자동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테스트들 해보시고 의심되는 그런 악성코드 샘플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이것을 활용해 보시고요. 나중에 이제 학습할 때 ChatGPT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